뭐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같이 한 운동장에서 같이 훈련을 했어요. 아, 운동 같이 하던 그, 오빠예요? 예, 예. 예. 아니요, 동기예요. 동기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기가 우리 신랑이 좀 외모가 잘생겼잖아요.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어요. 그래갖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야, 적극적으로 또 대시해서. 아, 근데 네. 정말로 잘생기신 게 저는 가수 윤수일 씨인 줄 알았어요. 네. 닮으셨죠? 예, 예. 느낌이 비슷하시고. 비슷하세요. 가운데 나온 일단 따님이 엄마 아빠의 아. 좋은 점만 딱 그러니까. 빼닮아가지고 예쁘시고 뛰는 것도 잘 뛰시고 그러니까요. 살아있는 한이세요. 네. 그렇죠. 아니 어떻게 얼마나도 잘 뛰시는지 궁금해요. 아니 잘 뛰는 건 아니고요. 네네네. 뭐 사실 육단 처음 시작할 때 엄마 기록 깨려고 시작을 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네, 근데 부모님이 워낙 잘 뛰셨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주변 시선이 아 부모님 닮아서 잘 뛰겠다. 그러니까 너는 유전자가 남다를 네. 거다 뭐 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잘 못했는데 요즘에는 네. 그런 거 부담감 없이 네. 열심히 그냥 뛰고 어느 종목에서 뛰고 있죠? 지금 허들 100m 허들 뛰고 있어요. 야, 달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점프력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넘는 거.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워낙 육상 가족이고 실제로 지금 육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조기 교육을 합니까? 있겠죠. 조기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런 건 없었고요. 그냥 그래요?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빠가 그러니까 짐 싸들고 그냥 나가자 이러면 놀러 가는 줄 알고 예. 네, 그냥 동생이랑 따라 나섰는데 네. 저희 집은 인천이고 할머니 댁이 충남 당진이었어요. 당진. 네. 네. 그냥 가방 하나 메들고 네, 그냥 행군 걷는 걸어서요? 네. 아니 몇 살 때요? 초등학교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. 아이를 충남 당진까지 걸어서 행군을 했다고요? 정말 힘들었어요. 세상에. 아니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? 왜 그러셨어요? 이제 그 다음에 커서 네. 네, 이제 뭐 나를 이기자는 그런 뜻으로 너를 이겨라? 네, 네.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열심히 육상을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쓰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육상 종목에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그래요. 좋겠습니다. 네, 달려라 우리 가족팀 15801의 3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박수 부탁드립니다.